3월 2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지회와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경기지회는 양주시의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위로품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로품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자 이 나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어려운 이웃분들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큰 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5가지의 상품들이 봉사자들의 손길로 분류되고 포장되어 양주시 장애인 가정과 저소득 가정 총 230곳으로 전달되는데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00가정,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100가정,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30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을 주는 멈추지 않는 나눔과 봉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를 완공해 강임준 군산시장, 구미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는 아동놀이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놀권리 인식 변화 및 확산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프로젝트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놀이터이며 특히 완공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역 30여 명의 아동들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놀 권리를 많이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우리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마저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번에 오픈한 미소마을 행복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시켜 우리 아이들의 심신과 체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유철웅 회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15일 옛 청주도심 철길에서 삼보일배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시작된 삼보일배 챌린지는 이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장석 국회의원을 끝으로 한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박문희 충청북도의회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철웅 회장은 지난 한 달간 삼보일배 챌린지와 서명운동을 통해 도민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꼈다며 이날 행사를 함께한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이장섭 의원에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과 대전, 세종, 충남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